네, 하프 스쿼트와 프런트 레이즈 동작부터 들어갈까요? 자, 힙 다운 천천히. And up. 2. 후, 스쿼트 조금 더 깊게 앉을게요. 3. 4. 어깨 편안하게. 바닥 눌러서. 후, 5. 6. 7. 후, 8. 바닥 눌러서. 9 10. Yeah, 스쿼트 동작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복부에 힘을 주고 몸통, 코어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의자에 앉듯이 힙은 뒤쪽으로 빠지고요, 무릎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운. 자, 올라오실 때는 다시 한번 바닥을 미는 지면의 발력으로 쭉 밀고 올라오셔야 힙에 탄력이 생기고 힙이 더 강화됩니다. 네, 한 번 더 서킷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힙 뒤로 빼면서 원, 후, 투, 후, 쓰리. 자, 힙을 뒤쪽으로 빼면서 가볍게 앉습니다. 후, 포. 자, 올라올 때는 후, 푸시 업. 5. 좋습니다. 후, 복부 챙겨주시고요. 6. 후, 7. 바닥을 눌러주세요. 8. 후, 9. 후, 10. 이번 동작은 푸시 프레스 동작인데요. 오른손에 덤벨을 잡고 왼손으로는 감싸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회전하면서 귀 옆쪽으로 쭉 뻗어주시고 왼손 아래로 길게 내려주시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자, 덤벨을 오른손에 잡고 왼손 잡아주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그대로 쭉 뻗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감싸주시고,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후, 귀 옆으로. 다시 한번 준비, 프레스, 후.
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런지업 동작이고요. 양손에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몸의 코어 중심을 잡고 시작합니다. 오른 다리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바닥을 누르면서 무릎 내리고 바닥을 미는 힘으로 그대로 업, 무릎을 가슴 쪽으로 복부를 수축하면서 당겨주세요. 다시 뒤로 다운. 자, 충분히 앉았다가 바닥을 미면서 푸시 업.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 왼 다리 뒤쪽으로 충분히 주시고요. 자, 무릎 굽혀서 다운. 바닥을 밀면서 위로 후, 이때 복부가 같이 수축되는 느낌 느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운, and up. 네, 복부 코어 중심 잡아주시고요. 자, 오른 다리부터 시작할까요? 천천히 뒤로 down, and up. 자, 다리를 뒤쪽으로 빼시고요. 바닥을 밀면서 push up. 자, 무릎을 최대한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코어 중심 잡아주시고요. 좋습니다. Five. 6. 자, 호흡 뱉으면서 후, 바닥 밀어서 7. 후, 8. 자, 코어 잡아주세요. 9. 후, 하나 더. 10. 좋습니다. 반대쪽 바로 갈게요. 자, 왼 다리 준비. 자, 뒤로 빼서 down. And 후, up. 자, 무릎을 최대한 가슴 쪽으로 당겨서 복부와 함께 후,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좋습니다. 후, 5. 후, 호흡하시고요. 6. 후, 가볍게 바닥 눌러서 up. 7. 후, 8. 좋아요. 9. 후, 하나 더. 10.